시상식을 보면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 영상을 보내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납니다. 여러분, 팝 아티스트 천재미술가 조영남 씨를 소개합니다. 하트하고 바둑하고 뭐 사신건 아니에요. 근데 바둑판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. 조영남이가 정교하게 그려놓은 이 카로세로가 바둑판을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제 눈에 그게 보였어요. 이걸 입체적으로 만들려면 그냥 물감을 떨어뜨리면 입체가 이렇게 아주 아련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이 번져. 그래서 그 종이를 오려서 그 위에다가 색을 칠 거죠. 분리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든 거죠. 내가 여기 이쪽에다가 조영남 사인만 했으면 이거 땅을 팔고 이거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사인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사야 돼, 설레는. 넓게 보려고 두 개로 만든 거예요, 그쪽으로. 제목이 사람들 놀다. Games people play. 사람들이 그 플레이, 게임을 한다. 여기는 포커, 서양 놀이. 거기는 화토, 이거 동양 놀이. 바둑, 포카 세 가지가 다 어울리는 거죠. 한 화면에 집어넣지. 어떤 화가들은 이 자기의 그림에 사인하는 것을 유치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내 그림은 그림만을 보여준다 하면서 사인을 안 하고 뒤에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. 나는 사람들이 다 알아먹기 좋게 제목을 꼭 반드시 써요. 여기도 제목을 썼죠. 예. 여기는 제목이 변주곡. 변주곡. 오리지널. 오리엔트 체스. 오리지널 오리엔트 체스 베리에이션. 하도판 변주곡. 이렇게 제목을 써요. 알기 쉽게. 왜 그런 제목을 붙였냐. 저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 그렇지. 그 그림 보면 그림 옆에 한문으로 뭐라고 써있잖아요. 그걸 문인화라고 그러냐. 그러니까 글하고 그림하고 한통속을 쳐서 대부분의 동양화는 그런 게 전통이 있어요. 그걸 이어받아서 내 그림에다가 글을 제목을 넣는 거죠. 미학적으로 문인화를 이어받아서 현대미술 팝아트를 한다. 1분음표, 뮤직 노트, 음악 노트, 제목 콩나물 배달. 바구니를 왜 하냐? 이게 가벼워. 이 10덩어리에서 물으면 이게 이 큰 거를 못 버티거든요. 이게 무지하게 가벼워. 저는 피카소 선배한테, 선배님, 제가 선배님을 능가했습니다. 선배님은 이 그림으로 입체를 그렸지만 선배님하고 한 수 더 위 입체를 한 겁니다. 혼자 하고 막 끼끼끼 좋아하죠. 오늘 여기다 몇 작품을 했어요? 10점 최근 그랑이 지금 뭐 1년 됐잖아요. 그래서 그랑이가 또 하자고
엄청 많이 했지. 고정하자는 건 아직은 안 되고서.